진짜 조용히 해. 나 먹나 볼래? 어? 어, 너무 어떡해? 이제 마이크 반면이야. 하이. 왜, 왜? 깨졌나? 오빠 모바일 방송 안 해봤지? 지금 시청자가 없어. 하늘 야구한대. 하늘 야구 핑계 대지 마라. 원래 학구다. 야 그래도 나 야방할 때는 100달에는 찍어. 원래 나 7시에 야구한다고. 아? 네? 7시에 야구한대. 일단 해볼까? 떠나가소 아주 가소 지금보다 더 멀리 가소 떠나가소 아주 가소. 처음에 연못처럼 흩어지는 마음 어찌 붙잡나 이거 다. 리듬을 조금 늘릴 수 있나? 맞아, 너무 맞아. 빠른 느낌이지? 그리고 이따가 곧 먹방이에요. 났다. 창자리 나 밥 안 먹게 하려고. 죄송한데 오늘은 식사 싫어해요. 왜냐면 일하러 온 거니까. 오케이. 북한사 이렇게 내려가는 것도 있고 올라가는 것도 있잖아. 골목골목 산 남자는 달빛을 반긴. 잠시 전화하자. 배달 같은데? 밥을 먹고 할까? 오빠 식사 그 룰은 알지? 몰라. 알잖아. 식사는 먹을 수 있고 식사 싫어는 못 먹는 거 알지? 어. 근데 방송 나오면 오빠도 이제 같이 적용되는 거 알지? 빨리 먹으면 되잖아. 어 빨리 먹으면 돼. 이혜원님이 별풍선 1415개를 선물했습니다. 땡 뜯지 마. 아니 한입 못 깨줘야지. 아니 이 비주얼인데 못 먹게 한다고? 이 파릇파릇한? 근데 오빠 먹어도 돼. 어 나 먹어도 돼? 어 나 내가 걸린 거라. 쌤 맛있게 신나게 드세요. 약 올리면서 뼈항앙 못 먹어 뼈항앙. 아 진짜 짜증난다 니들. 맛이 어때요? 아 여기 완전 맛집이래요. 아니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해야겠어 여러분들? 진짜 지저분해요 당신들. 이 악마 새끼들아! 아 근데 여러분 노래하려면 근데 먹어야 돼요. 진짜 어쩔 수 없음. 빅스비 오늘 저녁에도 만나겠구나. 아 근데 24시간 하면은 서울 가서 해야 돼요. 아 진짜 배고파. 이 오빠 나 분명 말했어. 나 이거 먹으면 오빠가 24시간 지켜야 된다. 나 먹는다. 당신들 다 공범임. 못 먹게 한 사람 다 공범임. 먹겠습니다. 이혜원님이 별풍선 3개를 선물했습니다. 아 잠깐 멈춰다. 빨리 나 배고파. 나 지금 먹을 거야 빨리. 나 진짜 먹는다. 식사 시즌 빨리 써봐. 쏠 거면 다이어트. 나? 어. 아니? 얘네들이 자꾸 다이어트 시키잖아. 짜증나게. 나 먹는다. 어? 어 너무 어떡해? 이제 마이크 반지간이야. 당신들 24시간 지켜라. 일 때문에 나온다. 절대 안 돼. 24시간 할 거야. 어쩔 수 없어. 나 너무 배고프고 노래해야 돼. 이혜윤님이 별풍선 1414개를 어? 선물했습니다. 아 먹었네 먹었어. 24시간 축하해 댕아. 24시간 하고 저 약 올리는 거잖아. 하이 빅스비 선미 24시간이 모자라 틀어줘. 짜증나 진짜 조용히 해. 이해 오빠가 콘텐츠 뭐 흉가나 이런 거 짜온다는데 그거는 명분이 필요한 거 알죠 오빠? 명분이 있어야 돼요. 명분 주면 흉가 24시간. 아니 흉가는 빼자 얘들아. 흉가는 진짜 재수 없어져. 흉가 하면 진짜 그거 기운이 있어. 랩몬 오빠 하빙. 콘텐츠 야무지기 시작하네. 랩맨님이 별풍선 1415개를 선물했습니다. 서운하니까 밥 먹지마. 응 24시간이야 메롱. 48시간 된다고? 아니야. 니은 24시간 추가되는 거임. 48시간 축하요. 아 미치네 진짜. 진짜 너무하다 다들. 레몬 오빠 들어와야 돼요. 오빠 안 들어오면 나 48시간 안 함. 니은 키은 24시간 끝나고 48시간 할 때 온다. 아 나 몰랐어 근데. 그냥 배가 안 부르다. 이상한 거는 내 마음일까? 48시간 또 뭐하냐 진짜. 24시간 때도 할 거 없었는데. 아 진짜 짜증난다 너네들. 저 산자락에 긴 노을